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물을 좋아하는 다육, 물을 싫어하는 다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일단 식물을 찍어 봅니다. 식물들은 일단 보면은 거의 물을 좋아하는 편이죠. 겨울이나 이렇게 좀 습기가 많을 때는 2주에 한 번. 그리고 요새 같이 여름에 이제 이렇게 바람도 잘 불고 더울 때는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요 아이들은 네, 푹 죽어버리죠. 입을 떨구거나. 네, 그래서 일정하게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만 주면은 요 아이들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네,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스킨답서스도 마찬가지로 물을 무척이나 좋아하죠. 그래서 요것도 한 일주 정도에 한 번씩은 요즘 줘야 합니다. 요뭐 밑에 아이들 초록이 요거 일일초 있잖아요. 요것도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식물들은 대부분이 요렇게 잎이 얇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다육이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 안 좋아하는 아이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해요. 네, 어제는 제가 요거 아이비 분갈이를 했습니다. 예쁘죠? 요 아이들도 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잎이 얇아가지고 부분은 더 빨리 줘야 되더라고요. 한 이틀에 한 번씩이나 뭐 하루에 한 번씩 줘도 괜찮더라고요. 오색마삭줄. 요거 아이비도 굉장히 잎이 얇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아주 자주 줘야 합니다. 요즘에는 네, 뭐 하루에 한번 내지는 이틀에 한번 정도 줘야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육이는 또 이렇게 물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물을 또 싫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옥상 위로 올라가 봐서 물을 좋아하는 아이와 물을 안 좋아하는 아이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제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의 다육이들은 물을 안 좋아하죠. 물을 조심해서 줘야 한다는 건잘 아시죠?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뭐 이런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여름에는 물을 단수하다시피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물을 이 안에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줬다가는 이 뿌리가 물러가지고 이 아이들이 물웅병이 와가지고 그냥 잎을 뚝뚝뚝 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이 안에 물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물을 단수하셔도 됩니다. 네, 로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네, 요런 로우나 집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에 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만져보셔 갖고 중간 잎이나 하엽 같은 게좀 말랑말랑했을 때는 물을 좀 주셔야 돼요. 지금 아직 줄 때는 안 됐는데 요것도 좀 약간 지금 말랑말랑해져 갑니다. 요럴 때는 물을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여름에라도 물을 주셔야 합니다. 요것도 집시는 아직 딱딱해요. 단단해요. 이럴 때는 물안 주셔도 되고요. 요렇게 가끔 가끔 이렇게 만져보는 그 정성을 보이셔야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선스타 분갈이 어저께 해준 거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져보면 가끔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선스타야, 참 물이 예쁘게 들었구나 하면서, 네, 사랑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져보세요. 요것도 지금 이제 단단한 편이에요. 네, 이게 이제 말랑말랑할 때는 물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직은 단단한 편이고요. 네, 적기성도, 릴리패드, 네, 룬데린 얼마 전에 물을 줬고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아, 여기 이름을 잊어버렸다. 이름을 적어놔야 되겠네. 네,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네요. 파키포리아 이름을 적어놔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분지를 하면서 물도 예쁘게 들고 예쁘게 변했어요. 파키포리아도 이것도 한 중간 정도에 요게 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봐서 말랑말랑할 때는 물을 주셔야 돼요. 여름에도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을 주시는데 주의하실 점. 네, 위에다 한30% 정도만 살살살 물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조금씩 주셔야 해요.
건강을 본 만큼, 예, 요거는 안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거의 여름에는 단수를 해주시되, 그것도 이제 물이 막 너무 말랑말랑할 때는 물을 좀 조금씩은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옆에다가는 약간 잎이 좀 얇은 아이들은 여기다 놨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요거 잎이 얇은 아이들, 특히 요거,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웨스트 레인보우, 네, 요것도 잎이 얇잖아요. 이것도 잎이 얇은 거, 아미산, 썬버스트 금, 요것도 좀 얇아가지고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직은 단단해요. 이것도 만져보면 이것도 단단하고,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이런 잎이 얇은 아이들은 더 자주 만져줘야 돼요. 사랑으로. 네, 아미산도 아직은 좋아요. 파릇파릇해요. 이게 약간 잎이 누래지면, 이거는 좀 누래질 때쯤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트럼펫 핑키가 아주 예쁘게 많이 자랐어요. 네, 이것도 약간 잎이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좀 다른 달걀보다 좀 조금 더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봐가지고 잎이 물렁물렁 거릴 때쯤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물을 줄 때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약간 잎이 두꺼운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만져보고 물렁물렁 거릴 때는 물을 주셔야 돼요. 지금 약간 물렁물렁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물을 좀 줄 거예요. 한 30%만 줄 예정입니다. 유엔의 진주나 라일락 같은 경우 요 아이들이 물을 또 너무 자주 주다 보면 못 자랄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잎이 얇기 때문에 요것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자주 보살펴 주셔가지고 물을, 말랑말랑 할 때는 물을 여기다 한 30%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그 뭐 다른 거는, 아 요거 양진도 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얇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만져보니까 다른 거는 같은 시기에 물을 줬는데도 요거는 조금 더 물을 줘야 돼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단단하거든요. 요거 서브세실리스 금도 좀 이게 잎이 얇은 편이거든요. 요것도 물을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줘야 하니까, 이렇게 좀 잎이 얇은 아이들은요 자주자주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잎이 마르지 않도록, 특히 이제 당인 같은 경우도 있어요. 당인도 잎이 잘 마르거든요. 그런 것도 잘 만져주셔가지고, 네, 잎마름이 없도록 물을 가끔씩 30%씩은 여름에라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아직 동영들을 아직 여기는 이제 옥상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직 여기다가 놓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여기 밑에나 거실 안에 방 그늘 쪽으로 이제 좀 폭염이 시작되면 옮길 예정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와, 여기는 좀 좋아하는 다육이죠. 이쪽은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로 이렇게 나눠서, 거의 대부분의 다육이들은 물을 싫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이 안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요것도 좀 얇은 편이죠. 이거 런윤이, 이것도 다른 것보다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 편이고요. 네, 요거는 원종 클로란, 야급세니, 홍매아. 이것도 약간 잎이 얇은 편이고 하엽이 잘 지거든요. 이게 에어니엄 속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 이제 잎이 얇은 거는 좀 잘 만져보셔가지고 물을 가끔 주셔야 합니다. 핑크 샴페인, 루돌프, 뒤로 가볼게요. 이 아이들도 이제 자주 만져보시고, 이런 거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자주 안 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만져보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만져봐 주세요. 홍포도는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한 이후 좀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아주 이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자주 주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렇게 벌어져 가면서, 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다글다글 아이들이 보면 분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모 분이니까 여기 네모 분에 맞게 이렇게 자라네요. 이제 애플민, 복숭아민 어저께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희성민도 분갈이 해줬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상토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구도 다글다글 달아주고 있고요. 이거 뭐죠? 네.
아, 애플미 예쁘죠? 복숭아미, 희성미, 펜타드럼도 분갈이 해준 이후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이것도 어저께 분갈이 해줬어요. 누다, 요즘에 제가 상토를 좀 높여서 분갈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옥상 아이들 구경도 하면서 잎이 좀 얇은 아이들은 네, 잎이 두꺼운 아이들보다는 물을 좀 여름에도 잎을 만져봐서 가끔씩 네, 물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쁜 아이들 구경도 합니다. 아, 이거 참 물이 참 예쁘게 잘 들고 있어요. 방울복랑, 신종 방울복랑. 요즘에 아주 많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워요. 로마도 아주 예쁘고요.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즐겁고 기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